이거는 모든 권한은 일반인들은 아무도 없어. 오직 목사님들만. 네. 자기 성도는 자기만 해. 다른 목사님이 네. 볼 수 있게 해줘요, 서로. 네. 근데 거기 인공지능이 천조져야 돼. 네. 그 외에 성격, 지위, 학벌, 여러 조건이 있잖아요. 찾아가지고 그 찾는 목사님한테 그 던져주는 거야, 인공지능이. 네.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거기 서치해서 보고서 그쪽 목사하고 얘기해서 야, 서로 어떻습니까? 해서 되면 둘이 그 이 지지 이런 거를 만나게 해주는 거지. 네. 근데 거기도 이제 처음엔 아바타가 나와야 되잖아. 네. 뭐 잘못하면 사진 정도로 보고 얘기하다 괜찮으면 오픈하자. 그게 이제 지금 그 메타버스에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. 아바타로 하는 네. 바꾸고 하는 거가.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걸 우리 계속 개발해서 그 스마트 세상에서 이제 클라우드지. 2000년대 접어들면서 2000년대 접어들면서 그 세상의 큰 변화는 그 클라우드예요. 네. 이게 지금 서기 2000년 여기 있잖아.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잖아. 그 다음에 요 전에 여기가 이제 그 마이너스 6000년 여기가 아담이야 성경으로 보면. 네. 그 성경 역사 우리는 이제 성경 시간으로 6000년이라고 그러잖아. 네.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여기 온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 때 요때 예수님 때야. 요때 아브라함. 요게 아담 이브야. 여기는 이제 뭐 성경 시간으로 보면 좀 다른 시간이지. 근데 지구는 150억 년이라고 그러잖아. 네. 150억 년 동안 준비하신 거야. 이 지구촌 시간으로 볼 때. 아인슈타인 네. 상대성 이론에 보면 시간은 어느 환경에서 주어지는 거지 마음대로예요.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에 뭐 말씀에서 탁 하면 그게 다 아인슈타인 이론에 다 맞는 얘기예요. 왜냐면 지구가 안 생겼을 때의 시간, 빅뱅 이전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호킹 교수가 얘기한 히스토리 오브 타임, 타임의 히스토리 말이 안 되잖아. 히스토리는 타임인데 타임의 히스토리를 쓴 책이 그 호킹 교수 책이잖아. 나는 그거를 플로리다 가는 비행기에서 처음 대학교 때 읽어보면서 막 긴장했어. 와 이거 이 뭐 이런 얘기를 과학자가 하더니 그 책 알아?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타임이라고. 책을 우리 회사 정리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때 감동을 내 여기 봤는데 처음 챕터 몇 개 읽어보다 보면은 야 여기 하나님 밝히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라고 이런 느낌이 있어. 이걸 보면 그래서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착할 해야지 이거 일반인들이 이 못하겠다 해서 놔뒀다가 지금까지 안 읽은 거지. 네. 내가 이거 해석집을 하나 내려고 그래. 네. 신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해석집 있잖아요. 근데 호킹 교수는 이걸 쓰고 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할 것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초청해가지고 그 강연에 끝나자마자 첫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한 거야. 네. 그때 호킹 교수가 뭐라냐면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. 거기서 미국 그 강연회가 완전히 썰렁해진 거예요. 왜냐면 그때만 해도 미국이 거의 크리스천, 지금도 뭐 그 달라스 이런 데 엄청난 크리스천 시티예요. 근데 그런 나라잖아. 미국이 원래 그렇게 시작한 나라야. 대통령이 성경에 놓고 선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. 인구가 이때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2억밖에 안 됐어. 이거 오도메타라 우리나라 제 웹사이트에 나오는 얘기야. 네. 그 2억이었다가 1650년 이 종교개혁 막 되고 갈 때 있잖아. 네. 1500년도 그 1450년도에 나왔잖아. 저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성경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 아니야. 그때 5억이야. 인구가. 네. 지금은 인구 감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. 하나님 2억에서 지금 70억, 100억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서 2억 되고서 이 1800년도 들어갈 때 10억 돼요. 1900년도 네. 들어올 때 20억이야. 네. 그때 2천만 명이 죽어. 20억에 2천만 명. 1%가 다 죽었어요. 이 지구촌에 피바다가 된 거예요. 그러고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은
야, 이거 지금 우리 요 시대 있잖아. 에? 이 시대에 나는 그렇게 해석해. 예수님이 요 2000년 동안 한 일에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, 이것이 일어나는 거에는 산업혁명, 뭐, 의료발달 다 그런 게 대속이 되잖아. 먹고 살게 되니까. 이게 먹고 살기 어려워서 여기는 생존이. 근데 먹고 살게 되는 게뭐 어디서냐면 소위 그 민주화가 된 거예요. 지구촌에. 그 봉건 시대가 거쳐가면서 다 하는데 사실은 뭐 이건 내 해석이지만은 이 예수님이 나오면서 진보가 된 거야. 초진보적인 게된 거예요. 모든 종교는 아주 딕테이터십이 강해서 나만 너만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와서 막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뭐 가늠한 여자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진보를 한 거예요. 그게 민주주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된게 크리스찬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만남에 교회가 지금 한국에 8만 개예요. 응? 액티브가 한 2만 개도 아니고 그렇게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그 메타버스 공간에 만드는 활동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이거 좀저 새로운 운동을 전개합시다. 교회 가면 결혼하자. 할수 있다 이런 거 하자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뭐 복잡한 성경 말씀 그만하고 그건 이제 좀 어드밴스에서 하고 일단은 그냥 교회 가면 신나고 교회 가면 사람 만나고 재미있는 것부터 해서 좀 사회성도 유입하게 하자 그 운동의 일환이 이 결혼 운동을 하는 거예요. 이 결혼하고 남자친구를 못 찾고 있는데 세상이 그런 걸다 찾아주면 괜찮아. 세상이 못 찾아줘요. 그런 모임 가고 서클 가면 있어? 쉽지 않아, 그게. 이런 거를 전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해결한다는 운동을 해가지고, 이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를 테이크오버 하자. 애들 낳는 거 우리 적극적으로 나가자. 뭐, 정부에서 말이야, 뭐, 안 되잖아.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? 내가 볼 때는 교회가 가장 근접한데. 우리 아기 낳는 운동, 잘 살기 운동, 행복하게 하고 교회 가는 거 아니야. 먼저 그런 얘기를